미국의 할로윈 거리입니다. 다양하고 기발한 코스튬들로 넘쳐나죠.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근데 이 코스튬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흑인이 아닌 사람이 흑인으로 분장하는 블랙페이스가 있는데요. 피부를 검게 칠하고 입술을 두껍게 그리는 등 한 인종의 특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금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앵커가 그게 뭐 어떠냐고 말했다가 퇴출당하기도 했대요. 터번을 쓰고 폭탄을 들거나 몸에 딱 붙는 치파오를 입거나 아메리카 원주민을 따라한 코스튬 역시 그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착한다는 우려가 있고요. 각종 직업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승무원, 경찰 등 직업적 의상을 성적 대상화하는 옷은 당사자들이 불쾌할 수 있죠. 1년에 하루인데 엄격하게 골 필요 있냐? 라는 반박도 있지만 실겁잡아 입는 건데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코스튬은 어떨까요? 나무늘보나 티라노처럼요. 빈혈이라고 해도 그냥 어지러운 거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치하면 나중에 뇌졸중, 심장병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진대요. 빈혈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연구팀이 20, 30대 여성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빅데이터로 분석해봤는데 2년 동안 수치가 꾸준히 비정상이었던 여성은 10년 뒤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이렇게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냥 좀 어지러운 거라고 방치하면 각종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피곤하거나 계단 조금만 올라도 숨차고 어지러우면 철분제 잘 챙겨 먹고 꼭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세요. 가슴 속에 3,000원쯤 품고 다닐 때가 됐어요. 집 가는데 붕어빵 냄새가. 근데 넌 왜 붕어니? 이 붕어빵은 1930년대 일본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원래는 붕어가 아니라 도미빵이었대요. 도미가 워낙 귀한 생선이다 보니까 서민들이 빵으로나마 먹어보려고 만들었답니다. 이게 한국으로 오면서 익숙한 붕어로 바뀐 거예요. 요즘엔 건대의 자색 고구마 붕어빵이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제가 조만간 쓸어 담으러 가겠습니다. But I'm not in a position to disclose. I'm not able to share any. I'm not able to answer questions in regards to. 국감에서 이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닌데요. 특히 구글세가 시끄럽습니다. 요즘에 구글 안 쓰는 사람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만큼 돈도 엄청 많이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 벌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세금도 버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내는 것 같다는 거죠. 구글은 일관되게 국내법을 준수한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꼼수로 최대한 피하는 거거든요. 세금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워서 절세하는 거죠. 국내에서 생긴 매출이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으로 가는 이유예요. 그럼 구멍이 있는 국내 법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 싶죠?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의 세금 문제는 여러 국가가 함께 논의해야 해서 쉽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제대로 세금 거두려면 삼성전자도 해외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주요 20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하고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걸 국가 간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줄여서 BEPS라고 부릅니다. 세금 문제 진짜 쉽지 않죠? 여러분 주말이에요. 잘 쉬고 145구독도 잊지 말아요. 안녕!